절대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동맹되어서 나아간다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나보자가 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해결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무한하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만난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이제 앞으로 행해질 그 일에 감사해서 우리 입술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실 것이고 육적인 문제를 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이 홍수가 다 더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홍수 사건만한 사건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폭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홍수만한 사건이 있을까? 정말로 이 인류 모든 문제, 사람들 노아 가족의 여덟 식구 빼고는 다 쓸어서 몰살시켰던 이 홍수 사건, 이 홍수 사건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폭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많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아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될 것인가, 그 믿음 안에서 좌절되지 않고 나고자가 되지 않는 것인가, 이 길만을 가면 한다면은 주님이 주신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 어떤 누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복은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집에 있으면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재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의 속에서 이제는 나의 삶이 이제 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 한 분 있는데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안에 영은 춤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세요. 아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부하가 아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경영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확신 있게, 확증 있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세요. 아멘. 담당하셔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를 온전히 이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룬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눠줄 큰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우리가 자기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한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백성이 됐을 때 받을 복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내면이 채워질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지식으로 아멘. 채워져서 어느 곳에 가서도 당당하니 복음의 비밀을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안에는 귀한 보석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멘. 귀한 보석들이 숨어 있어서 이 귀한 보석 속에서서 우리는 화평을 얻고 화목을 얻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귀한 복음 정말로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이 하나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평강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누가 전했을까? 정말로 그 소식을 전한 발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몇 차례는 이 마지막 버스를 놓칠 뻔했는데 정말로 그 마지막 버스 그 시간도 기다려줬어. 비춰주신 빛이 있어서